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봄날 같아요. 요 며칠 많이 추웠죠. 춥기도 추웠고, 막 눈도 많이 오고, 비도 오고. 근데 어제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오늘은 완전 봄 날씨입니다. 오늘 뭐 다행인 게 이렇게 밖에서 웨소지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정말 일하기 좋네요. 웨소 할 때, 밖에 날씨가 추워버리면 일하기 엄청 나쁘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타일이 여기 편하게 앉아가지고 아이씨. 오늘 타일이 이그 베스 1에는 이걸 깔았고 베스 2에는 이걸 깔았습니다. 근데 두개다 내추럴 스톤이에요. 지금 두께 차이도 많이 나죠. 이건 한 1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건 육각형 모자이크 타일이고, 이건 그냥 뭐 2x2 일반 보통 우리 하는 타일인데, 타일이 마블에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웨소로 커서 했고, 이런 잡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모자이크 타일만 해도, 이 벌집 타일만 해도 이 간격이 다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건 붙었고 어떤 건 너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계속 이렇게 연결해 나가다 보면은 이 라인이 전혀 매치가 안 돼요. 지금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라인은 좁고 좁죠. 여기는 굵죠. 그리고 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이게 살짝 또 찜떠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 여기 갭이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해서 나갈 때 이게 이 그라운 라인이 굵고 좁고 막그 하여튼 어렵다는 거. 조금 타일은 고급져 보이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 가공이, 뭐이 가공은 잘 되어 있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붙이는 작업이 조금 질이 떨어집니다. 예, 블랙 마블, 이 그레이, 이 화이트. 이것은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좀 살짝 그레이 톤이 나면서 이런 건 맡기다 이 그라인더 이 컷이 안 돼요. 아주 칩이 엄청 나더라고요. 오늘 날씨 봄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K1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3일? 2월 24일입니다. 2월 24일 수요일. 지금 모자이크 타일을 샤워부스에 붙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 모자이크 타일 다 개별 그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개별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뜯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오늘은 이것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 전부 다 마블입니다. 마블을
이것저것 칼라를 섞어 놓은 겁니다. 내추럴 스톤. 지금 핀셋으로 붙인 거 아닙니다. 지금 그냥 깔아만 놓은 건데, 이게 모자이크 타일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쭉 나가다 보면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모자이크 자체도 이 깨끗하게 붙어 있지가 않고, 어떤 건이 그라운 라인이 굵고 좁고 이렇게 좀 그런 게 많습니다. 너무 컬러가 화려해서 좋긴 좋은데, 이게 지금 그래닛이 스톤이 돼가지고 뭐 컷하는 게좀 힘들어서 전부 다 웨스로 컷했습니다. 이 컷도 잘 되고 또 깨끗하고, 그라인드로 컷을 하게 되면은 이좀 깨끗하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인스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스톨하는 것은 촬영을 담아볼게요. 영상을 담겠습니다. Thank you.
애들은 손바닥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조금 튀어나온데 좀 불룩 뭐 걸리는데 얘도 한 번씩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몇 피스만 붙이면 되죠.